이렇게 팬텀은 우리 공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팬텀의 찬란했던 순간 박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F4 팬텀은 1969년 우리 공군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특별 군사 원조 1억 달러 중 6,400만 달러로 도입했습니다. 하늘의 도깨비라 불리우는 팬텀기가 드디어 지난 29일 우리 공군에 인수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전투기였던 팬텀을 도입한 건 우리 공군력이 북한을 넘어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팬텀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71년 6월 소옥산도 근해 대간첩 작전에서 북한 무장 간첩선을 격침해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1975년에는 김일성 중국 방문, 베트남 공산화 등의 안보 위기 속 국민이 낸 방위 성금으로 팬텀을 구입했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로부터 대기업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기꺼이 낸 방위 성금으로 마련한 팬텀 전투기 5대는 일성 편대로 명명됐는데. 이후 공군은 1977년 9월 공대공, 공대지 능력이 강화된 F4E를 도입했습니다. 1983년 2월에는 북한 이용평 대위 귀순기 유도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1998년 2월 동해상공에 출연한 러시아 정찰기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F4D를 비롯해 개량형인 F4E, 정찰기인 RF-4C 등 총 187대의 팬텀을 운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F4D는 2010년, RF-4C는 2014년에 퇴역했고, 마지막 남은 F4E 역시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국민과의 추억을 안고 떠난 하늘의 도깨비 팬텀. 그 찬란한 모습은 영원합니다. KFA 뉴스 박인배입니다.